야. 이 노래를 정말 많은 분들이 커버하고 그렇죠. 뭐 공연에서도 하시고 그랬는데 완전 새롭네요. 완전 그러게요. 다른 버전에 또 담백하게 가지고 나왔어요. 완전히 그 스트릿 감성이 날 것 그 자체의 감성이었는데 우리 환희 씨는 어떻게 보셨습니까? 뭐 인원수는 다 셋인 거죠. 이제. 아, 맞고. 근데 확실히 뭔가 작년에도 제가 같이 나왔었거든요. 아, 네. 근데 그때도 뭔가 굉장히 새로운 걸 시도를 했었는데 되게 좋았잖아요. 네네. 오늘도 저 음악이 그 양동근 씨가 안 했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런 새로운 시도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아니 이거 뭐야? 담배가게 아가씨라 장난감 TV. 맞아 맞아. 선을 지키는 거죠. 선을 지키. 방송에서 담배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. 삐 부는 거. 양동근 씨의 그 여유에 되게 부럽고요. 부럽고 얄미워요. 부럽고 얄미워. 너무 잘 해석해서 얄밉다. 진짜 듣는 사람의 평소 리스닝 습관에 따라 뭐 제가 어떤 노래를 부른 다음에 이무진은 이렇게 부르거나 이렇게 부르겠지 하는 게 있는데 단 한 번도 그 안에서 노신 적이 없으셔가지고 예상치 못한 무대를 보여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멋있는 무대를 보여주셔서 많이 놀랬습니다. 이무진 진짜 좀 놀란 것 같아요. 놀란 와중에도 정말 말씀하시는 게 결국 한 10여 년 위에는 정말 음악평론가 리무진이 그렇죠. 맞아 맞아. 정말 쏙쏙 박히네요 진짜. 임진모 씨인 줄 알았어요. 정승환 씨는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일단 이 노래가 사실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가수분들이 리메이크를 하셨잖아요. 네. 사실 그런 노래들은 뭔가 더 새롭게 하기가 그만큼 더 힘들어지는데 양동근 선배님만 할 수 있는 무대를 또 하셨구나. 그렇죠. 그런 게 되게 아티스트로서 되게 정말 존경할 부분인 것 같아요. 네. 본인의 생각을 되게 구체화할 수 있는 멋진 뮤지션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또 다른 임진모 씨. 그러니까요. 늘 이렇게. 우리 평론가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오늘.